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근처 주위에 지금 여기서 기름 밀고 간 차들, 조금 있는 차들은 멀리 가서 퍼졌고요. 기름도 얼마 없는 데서 눈 차들은 지금 여기 근처 다 퍼졌습니다. 야, 이 차 비쌀 텐데. 와,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 지금 사람 한 20명 모여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매일 누는 주유소거든요. 아, 저기, 이것도 있고요. 아, 난리 났어요, 난리. 장마철에 기름 넣는 주유소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오전에 비가 잠깐 왔었거든요. 그때 뭐, 물이 좀 들어갔었나 봐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가 주위에 지금 난리에 난리, 전차들이 여기서 주유하고 가는 차들이 이 주위에 지금 다 터져 있답니다. 견인차들이, 어우, 이 앞에도 있고요. 그리고 덤프차도 한 대 섰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 앞에 서 있네요, 지금. 아, 큰일 나버렸습니다. 아, 이거 보험 처리하고 될까 모르겠어요. 아, 기름 넣으실 때 조심해서 넣으십시오. 장안평으로 지금 공구 들고 출장 왔습니다. 정비에 1번지 장안평으로 그랜드 스타일스 인젝터 안 빠지는 거 전화 왔거든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랜드 스타일스 차량입니다. 좀 움직여보세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차로 옆으로는 잘 움직이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예, 한번 더 할게요. 옆으로는 지금 잘 움직이는데 안 나와요. 위로는 지금 안 올라와서 지금 많이 뽑은 상태입니다. 조금 어휴, 움직인다. 아니, 움직이는 거 봐봅시다. 더 빼봅시다 한번. 예, 빼보자고요. 예, 지금 이제 다 나왔습니다. 빼보세요 이제. 와, 지금 마라탕이 다 먹었어요. 와, 이걸 풀어요. 네, 잠깐만, 마저 풀은 다 빼자고요. 네. 지금 이쪽에 나사탕이 다 망가졌고요. 원래 지금 망가졌고, 뺏긴 뺐습니다. 지금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더 풀러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뺐습니다. 장비는 풀세트 130만원입니다. 일단은 턱 게시가 이렇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약품도 Q20, 그리고 침출선 경화제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공구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거는 CID고요. 뭐, 델파이, 그리고 엑센트 거, 그리고 코란도 C, 뭐, R엔진 다 있는데요. 예전에 요거 갖고 흔들어서 R엔진을 첫 번째 뽑았었고요. 오늘 그랜드 스타렉스 작업 빡세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공구가 없었다면 아마 빼지를 못했을 거예요. 힘들게 뺐을 때 기본 소모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너트, 그리고 볼트, 그리고 이것도 기본 소모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쓰고 나니까 요 사이에 좀 안 들어가거든요. 페퍼에 해갖고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요건 어차피 여유분 몇 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쓰시다가 안 되면은, 쓰다 안 되면은 또 보내준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추가로 나중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거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장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토트 차량이고요. 한 달 전에 에어컨 가스가 샌다 그래서 가스 주입하고 현공액을 넣거든요. 어디 세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잘 새는 부위가 콤프에서 좀 새고요. 그 저 위에 고압 파이프 있거든요. 지금 육안상 봐도 저쪽 고압 파이프가 새는 거 보이거든요. 다른 데는 뭐 굳이 뭐 새는 데가 없으니까 저것만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작업 해보겠습니다. 저기서 세고 있습니다. 콘덴서에서 에어컨 콤프로 가는 호스거든요. 저게 좀 잘 새요. 근데 저걸 탈거하려고 그러면 시트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교환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반떼 MD입니다. 배터리 전압은 지금 8.73V 나오고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어제 시동이 안 걸려서 제가 점프돼서 왔거든요. 아침에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요. 일단 점프를 돼서 시동 걸고, 배터리는 일단 여러분 했기 때문에 교환을 할 건데요. 조금 암페어수가 좀 높은 거로 좀 교환을 할 겁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꾸로 점프를 된다거나 하시면은 크게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는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점프를 해주고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걸고요. 저거 배터리도 좀 약한가 봐요. 점프돼서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 발전기 충전되는 볼트는 14볼트로 나오거든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누설 점검했는데요. 정상으로 왔습니다. 배터리가 나쁜 거였습니다. 배터리 교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입니다. 인젝터 고정 볼트가 올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젝터는 올라왔고요. 인젝터 탈거하고 오늘 작업은 키서터 작업할 겁니다. 부품 번호입니다. 여기 고무 두 개, 동아시아 두 개, 이렇게 볼트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는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